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어트 로그입니다. 여러분들은 단식의 효과에 대해서 많은 매체를 통해서 들어보셨죠? 그리고 시도도 해보셨을 것이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여전히 간헐적 단식, 단기, 중기, 장기 단식이 어려우시진 않으셨나요? 저도 그랬어요. 1년 동안 키토제닉이나 저탄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탄음료를 이용한 간헐적 단식이나 단기, 장기, 중기의 물단식을 하려고 할 때 책이나 매체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던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년 동안 단식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첫 번째, 단식의 효과. 두 번째, 단식 노하우 4가지. 세 번째, 이 노하우를 적용했을 때 얻은 결과들로 구성해보았습니다. 단식의 효과. 첫 번째, 인슐린 수치가 감소하고 인슐린 민감도는 증가합니다.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지방 분해와 지방 연소가 증가합니다. 세 번째, 체중과 체지방이 감소합니다. 네 번째, 염증 및 만성 염증이 감소합니다. 다섯 번째, 정신이 또렷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여섯 번째, 글루카곤 수치가 증가합니다. 일곱 번째,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수치가 증가합니다. 여덟 번째, 성장 호르몬 수치가 증가합니다. 아홉 번째, 세포가 깨끗해집니다. 열 번째, 식욕이 교정됩니다. 열한 번째,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합니다. 열두 번째, 혈당 수치가 감소합니다. 열세 번째, 제2형 당뇨병이 치유됩니다. 열네 번째, 고혈압 환자의 혈압이 저하됩니다. 열다섯 번째, 심장이 건강해집니다. 열여섯 번째, 알츠하이머병이 예방이 됩니다. 열일곱 번째, 수명이 연장됩니다. 열여덟 번째, 노화가 늦춰지고 젊어집니다. 저의 단식 노하우는 첫 번째, 세포가 건강해지는 시기를 먼저 가지세요. 두 번째, 단식을 연습하세요. 세 번째, 단식을 돕는 것들을 이용하세요. 네 번째, 단식 외의 식사는 부족했던 영양소를 채워주세요. 그러면 이 네 가지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노하우, 세포가 건강해지는 시기를 먼저 가져라. 단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고, 그 중에서도 또 대다수 분들이 이미 여러 다이어트, 식단 조절, 초절식, 원푸드 다이어트, 막무가내의 굶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신 뒤 요요도 겪으시고 다이어트 연습도 오래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꼭 가져야 할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탄고지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했을 때 살이 계속 잘 빠지고 건강해지는 분이라면 자신의 몸이 건강하고 문제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탄고지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중기간 정도 했는데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분들은 몸의 대사 이상, 호르몬 이상, 세포나 미토콘드리아의 고갈 문제를 겪고 계신 분이랍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몸의 세포가 이미 기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단식을 했을 때 참기가 어렵고 요요의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단식의 효과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저도 제 세포가 기아 상태에 있을 때 간헐적 단식이나 장기 단식을 시도했을 때 배고픔을 견디기 힘들거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저와 같이 이런 분들에게는 몸무게와 음식 저울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가공되지 않은 식재료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를 원없이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원없이 하라는 말의 의미는 배가 부를 때까지, 만족할 때까지 드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기를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가졌고 이 시기에 여러 종류의 고기를 하루에 800g 이상은 먹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고기 외에도 야채, 견과류 버터, 아보카도, MCT 오일,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방탄 음료 등 여러 가지를 그날그날 몸이 원하는 대로 먹어주었습니다. 또한 제게 필요한 미네랄, 영양제도 매일매일 먹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갑상선 저하, 인슐린 저항성, 렙틴 저항성, 에스트로겐 우세증, 부신피로 등에서 많은 호전을 보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이 목표로 하는 몸무게보다 살이 찔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한 번쯤은 지나야만 튼튼한 바닥 위에 성을 짓게 되는 것이고 단식이나 일반적인 키토제닉 식사를 해도 효과를 보고 건강해지고 살이 빠지게 됩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세포가 채워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다릅니다. 자신이 얼만큼 자신의 몸을 고갈시켰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겠죠. 이 시간의 목표는 자신의 미토콘드리아와 세포의 영양분을 채워주며 렙틴 저항성을 바로잡아주고 몸이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여나가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서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을 때는 자연스럽게 끼니를 거름으로써 단식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노하우, 단식을 연습하라. 일반적으로 마음만 앞서서 1일 1식, 단기, 중기, 장기 단식을 한 번에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도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한 번도 단식을 해보지 않았던 분들, 아직 몸이 지방을 태우는 것을 익히지 못한 분들이라면 단식 시간이 매우 괴롭고 목표로 한 시간을 완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식은 매우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가지고 가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건강이나 체지방 감량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간은 가져가셔야 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연습을 하면서 몸이 단식에 익숙해지고 단식의 효과도 극대화로 누리면서 자신의 건강을 위한 좋은 도구로 이용하게 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습하는지 보실까요? 첫 번째는 방탄음료로 한 끼를 먹는 지방 단식을 먼저 연습하세요. 이것은 인슐린 수치를 낮추며 한 끼 식사를 안 하는 습관을 들이게 해줍니다. 단식 시간에 영양제를 계속 챙겨 먹어줍니다. 1일 2식과 방탄음료를 하는 식사지요. 어느 정도 득기 식사와 방탄음료 한 끼가 익숙해지면 방탄음료 없는 1일 2식을 연습합니다. 이때 하루는 득기와 방탄음료 식사를 하고 하루는 방탄음료 없이 두끼 식사만 하는 것을 번갈아가며 연습합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1일 2식과 1일 1식을 번갈아가며 연습합니다. 저의 경우 첫 두 주는 1식을 할 때마다 배가 고파서 신경질이 났습니다. 어쩌면 아직 1식을 들어가면 안 되었을 시기일지도 모르지만 몸무게가 꽤 늘었고 대식가였고 인슐린 저항성을 고치려면 최대한 끼니 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해야만 했었죠. 한 달간 번갈아가면서 연습하다 보니 1일 1식과 1일 2식을 번갈아가며 하는 것이 할만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1일 1식만을 연습하는 시기를 또 가졌습니다. 하다가 배가 고프면 1일 1식과 방탄음료를 마시거나 또는 1일 2식을 중간중간 해주었습니다. 포인트는 무엇이든 극단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몸의 소리를 들으며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일 1식과 방탄음료는 할만한 조합입니다. 이렇게 3개월을 보내고 난 뒤에는 일주일에 40시간 단식을 한 번씩 넣기 시작했고 중간에는 6일 단식 넣는 것이 수월해졌습니다. 세 번째 노하우, 단식을 돕는 것들을 이용하라. 키토제닉이나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식단을 하시던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일반 식단을 하시던 분이라면 중기 단식에 들어가기 전 몇 끼는 최대한 저탄수화물 또는 무탄수화물 그리고 고지방 식사를 해줍니다. 탄수화물 식사를 할 경우 혈당이 확 떨어지면서 2시간 뒤에 배가 고프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식에 들어가기 전 식사는 해산물 생선보다는 붉은 육류가 단식 기간을 수월하게 보내게 해줍니다. 세 번째, 배고픔이 느껴질 때 따뜻한 물, 허브차, 녹차, 커피 등을 마십니다. 따뜻한 음료가 위장을 달래준답니다. 네 번째, 입이 심심할 때도 향이 들어가 있는 차 종류를 활용하고 탄산수나 탄산수에 향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활용합니다. 저의 경우 애플 시나몬티, 민트티, 바닐라 카라멜 향 홍차 등을 이용했습니다. 물이나 탄산수에 레몬, 라임, 애플 사이더 비네거 등을 타서 마십니다. 주겸 히말라야 핑크솔트, 바다소금 등 좋은 질의 소금을 수시로 먹어줍니다. 이것은 탈수 예방, 현기증 예방,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미량 미네랄이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카니보어 다이어트를 하다가 단식하는 것이 아니면 미네랄, 영양제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네 번째, 노하우, 단식 외의 식사는 부족했던 영양소를 채워줘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인데요.
단식 시간 동안 세포들이 정리되고 몸속이 청소되는 시간을 가지면서 몸이 비워지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질의 영양소들로 채워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욕심이 앞서서 채워주는 시간 없이 계속 단식을 진행하거나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거나 간편식으로 때우게 될 경우 몸이 축나게 되고 다음 단식 때 배고픔의 고통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몸의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고 호르몬 불균형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키토제닉 또는 카니보어 등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로 몸을 채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통 보식기간 갖는 것을 추천하지만 간헐적 단식이나 40시간 단식 등의 단기, 중기 단식이라면 보식기간 없이 일반 식사로 바로 들어가셔도 문제없습니다. 이 노하우를 적용한 단식 시간들의 결과. 첫 번째, 세포를 충분히 채운 뒤 하는 단식은 이전의 세포 고갈 상태에서의 단식보다 훨씬 수월했고 지속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단식을 서서히 연습하자 단식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수월했습니다. 세 번째, 몸이 지방을 태우는 것을 배우게 함으로써 평소에도 몸이 나의 체지방을 활용하게 만들고 식사량을 교정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칼로리가 가끔씩 제한되고 지방을 태우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체지방 감량과 몸무게 감량이 일어났습니다. 다섯 번째, 소화기관이 쉬고 자가포식 작용을 이용해 몸을 치료하고 염증의 수치를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고치는 등 식사나 운동만으로 교정할 수 없는 문제들을 교정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1년 동안 여러 가지 단식을 하면서 깨닫고 얻은 저만의 노하우였습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만의 단식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창을 통하여서 공유 부탁드려요. 저의 다이어트 로그를 늘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